축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을 하잖아요. 전 세계가 똑같은 룰로 경기를 하는 이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라는 도메인에서 굉장히 좋은 B2B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려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고, 저희가 모으고 있는 트래킹 데이터가 축구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인정받았던 시기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 대표팀이 우승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선수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벤트 데이터도 분석하고 트래킹 데이터도 분석하면서 선수들의 퍼포먼스 증진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었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어냈었죠. 그러면서 아, 이러한 솔루션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또 파급력 있게 나아갈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갖게 됐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피투게더 대표이사 윤진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웨어러블 기반으로 한 EPTS 솔루션을 회사 창업과 동시에 만들어 왔고, 지금 현재 전 세계 66개국 530개 팀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선수들이 훈련 중이나 경기 중에 스포츠 브라 같은 옷들을 입고 노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조끼 뒤에다가 차키만한 디바이스를 삽입을 해서 선수들의 움직이는 모든 순간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것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나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예전에 박지성 선수 굉장히 좋아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박지성 선수의 어떤 경기를 새벽에 보는 게 가장 큰 낙중의 하나였거든요. 실제로 축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축구를 그때 너무 열심히 해서 낮에 한번 큰 축구를 하고 밤에 풋살을 한번 했었는데 오버로드가 걸렸는지 아킬레스건이 한쪽이 끊어졌었습니다. 사실 몇 년 뒤에도 풋살하다가 반대쪽 아킬레스건이 또 끊어져서 저는 양쪽 아킬레스건이 축구 하다가 다 끊어진 사람이 됐는데요. 아킬레스건이 또 끊어진 다음에 이제 뭔가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과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는 아지트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아지트라는 걸 만들어서 저는 창업하신 선배님들을 모셔다가 맥주 마시면서 창업기를 들을 수 있는 멘토링 카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 어떤 다른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MIT가 테크 리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포스텍 테크 리뷰를 하자, 이제 이런 시간도 가져 었는데요. 그때 저는 지금 코파운더들을 만났어요. 그 코파운더들과 아지트에서 이제 창업기라든지 기술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축구 게임도 하면서 피투게더라는 회사의 아이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성장시킬 수 있었고요. 스포츠 선수들은 대략 본인의 커리어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의 기간을 부상 때문에 활동하지 못한 채 낭비해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한 200억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부상으로 날아갔다. 우리 축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구단이 받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점점 선수들의 연봉이 높아지고 팀의 자산가치가 올라가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줄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오른발로 보폭을 얼만큼 가져갔고 왼쪽 다리로 힘을 얼만큼 썼고 막 이 정도까지 분석 레벨을 막 가져갈 수 있는데, 저희가 창업한 지 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막 완성하고 있는 일들을 그때는 너무 쉽게 될 줄 알았어요. 2017년에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약간 비누 꽉처럼 생겼었어요. 크기도 지금보다 이제 훨씬 컸었고 이걸 사람 등에 어떻게 달지? 케이스도 엄청 허접했었는데 그때 독립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던 TNT라는 구단의 김태룡 단장님께 무턱대고 콜드 메일을 보내서 아,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프로급 신체 능력을 가진 선수들과 테스트를 하게 해줄 수 있겠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찾아가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측정되고 디바이스들이 다 이제 뭔가 페일이 떠서 망가진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는 그때 뭐 애써 시간 내준 선수들이나 어떤 이제 단장님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창피한 기억으로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한 10번 이상 새롭게 제품을 개선했던 것 같아요. 그 해에만. 사실 저희가 이제 회사를 처음 시작했던 2017년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뭔가 몸에다가 부착하고 경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일단 뭐 국내 시장에는 그런 사례를 본 적도 없었고 굳이 경기할
생활할 때 내 몸이 훨씬 더 자유롭고 싶은데 불편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한다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코치님들한테는 일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수들 관리하는 것도 막 정신없는데 디바이스 챙겨와서 옷 입혀줘야 되지, 디바이스 채워줘야 되지, 너무 귀찮은 거죠. 귀찮으시니까 저희가 전국의 구단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선수들한테 조끼 나눠드리고 장비 채워드리고 데이터 뽑아서 이제 리포트 전달드리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근데 그 일들을 저희가 직접 대신 해드리고 데이터가 이제 유용하다라는 설득을 한 1년 정도 했어요.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 이러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유의미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구나, 팀의 퍼포먼스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공감대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었어요. 저희가 모으고 있는 트래킹 데이터가 축구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던 시기는 15-16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가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오자마자 우승을 했었죠. 근데 그 우승의 비결 중에 하나가 웨어러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트래킹 데이터를 시즌 내내 잘 분석하면서 선수들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시즌 내내 부상으로 인한 아웃 없이 90% 정도 동일한 스쿼드를 유지해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렇게 성공 사례들이 빵빵 터지다 보니까 전체 톱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웨어러블 솔루션을 사용하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이 커진 데이터 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작년에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에 있는 케빈 데브라이너라는 선수가 에이전트 없이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만 연봉 재계약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연봉 재계약했던 금액이 EPL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풀을 사용해서 선수의 이제 가치를 측정을 한다, 정량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데이터 풀이 이만큼 넓어져 있는 상태니까 자동화된 선수의 평가 기술로 훨씬 더 밑에 레벨까지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얼마나 잘하고 위대한 선수인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인지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미들 티어에 내려오거나 그 밑에 있는 티어에 내려가면 이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 거의 없죠. 아무도 이 선수의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소개를 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연결성을 만들다 보니까 한국 리그에선 안 맞았는데 우리 뭐 크로아티아 리그 성향에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톱티어 선수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의 스카우팅 시 정보 비대칭성을 데이터로 풀어줄 수 있고, 유스 선수, 프로에 도달하지 못했던 선수까지도 흙속에서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회사가 해외 고객사에 저희 선수들을 소개시켜드려서 이적을 성공시킨 사례가 꽤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김태룡 이사님을 회사로 모시게 되면서 원래 이사님이 단장으로 운영하고 계셨던 TNT라는 구단을 이제 회사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면서 함께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도 TNT Fit2Gather FC라고 변경하게 됐는데, TNT Fit2Gather FC 선수분들은 일단은 각자 조금 고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이제 프로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축구 선수로서 더 좋은 커리어를 당장은 갖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독립구단이에요. 이 선수분들이 엄청 간절합니다. 항상 프로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해서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이런 선수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을 때 저희는 굉장히 큰 뿌듯함을 느꼈고, 아, 이게 우리가 이런 업을 해야 되는 본질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강한 회사이다 보니까 실패하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문화가 좀 깔려 있어요. 사실 이제 GPS를 활용을 해서 뭔가 추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게 뭐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 택시 부르실 때 나는 이쪽에 서 있는데 자꾸 내가 저쪽에 서 있다고 하거나,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범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그런 정도의 정확성이 적용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정확한 움직임을 분석하고 선수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관리하는 솔루션에서는 그 정도 레벨의 정확성은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뭐가 정확한 데이터냐라는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정확한 데이터를 달성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을 우리는 꼭 해내야 된다라는 게 사업 초기부터 저희한테는 이제 자리 잡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설계한 거랑 현장에 나와서 테스트를 해보면 항상 달라요. 항상 달라서 TNT 이제 Fit2Gather FC 선수들이랑 매일 테스트를 같이 했어요. 한 30명의 선수들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저렇게 테스트해보고 하면서 엔지니어링 방법론을 잘 구축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이론적인 설계나 이런 거를 잘하는 것과 현장에서 그거를 방대한 실험을 하면서 연결하는 것들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EPTS R&D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도 피파에서 진행했던 EPTS 퀄리티 정확성 평가에서 전 세계 모든 경쟁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그런 힘든 R&D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쓰일 수 있는 영역까지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희망회로도 돌리고 있습니다. 피투게더에서 특히나 이제 제가 창업자로서 생각하고 있던 가장 중요했던 가치는 도전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완전히 기술력이 글로벌 톱 수준이었던 건 절대 아니었고 우리보다 잘하는 회사들이 훨씬 많았는데 우리가 이쪽 필드에 발을 담기 시작한 순간 가장 잘하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야만 하지 않겠냐, 내부적인 어떤 선언이나 결심이 있었고요. 사실 이런 도전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 자체가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도전의 어떤 크기를 요만큼만 설정을 한다면 저희는 요만큼밖에 성장을 하지 못할 거고요. 이만큼 설정을 하면 저희는 이만큼까지 성장을 하거나 요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훨씬 더 멋있는 도전 과제 그리고 멋있는 모습을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설계하자.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시간과 인생이 빛나려면 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노력과 헌신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취를 하자. 많은 구성원들이 여태까지 잘 그런 방향으로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앞으로도 더 멋있는 도전을 정의하는 데 제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아요.